증신선은 끝났고 지금 발기서지요. 치타 발기서라. 여기서부터 이제 유유 안하니 거기서부터가 치타 발기서. 증신서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보살들하고 부처님이 제주에게 응하신 것은 끝났죠. 여섯 가지 징신서, 처분이 서론이죠. 머리말 경전의 머리말이 처분인데 전번에 그 육종 징신서라고 말했죠. 여섯 가지 그 징신서, 친문, 시주, 처중. 그 전에 적었었잖아요. 육종은 이거지요. 여시란 말은 믿음이고. 아무이란 말은 들음이고, 또 일시에 할 때는 치고, 부처님이 주가 되고, 또 신라벌성 기원정사, 그건 처고, 1250인 그건 중이고, 이것을 육종이라고 하죠. 여섯 가지 칭신사랑하는 그 증거를 돼가지고, 믿도록 하는 서분. 오늘 지금 할 부분은 바로 발기서, 치타 발기서라. 타락을 보이는 것, 보이는 발기서라. 오직 안안이 있어서 먼저 별청을 받아서, 별청은 딴 데서 특별 청장이요. 특별히 공양을 받으시라고 어디서 그 부탁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공양을 받은 거죠. 초청을 받은 거죠. 초청받은 것이 별청이요. 자기 혼자 특별히 공양 초청을 받은 그걸 별청이라고 합니다. 별청을 받아가지고 멀리 논의러서 돌아오지 못하여. 그러니까 기원정사에서 먼 곳에까지 가가지고 기원정사라는 그 절에 돌아오지 못했단 말이죠. 못해서 승차에 결을하지 못했다. 결을 황자인데 결을한 여가라는 가짜와 같죠. 여가. 승차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이황자는 아이고 이런 자 있죠. 이런 자 괴를 갖자 괴를 그럴 틈이 없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여가가 없었다는 그 황자요. 그래서 승차에 결혼하지 못했단 말은 승차란 말은 여러 천인들이 모여가지고 아까 그 저우의 바사이광 공양청장을 받았잖아요. 그 공양청장 받은 그것을 승차라고 해요. 승이란 말은 대중 승려들이 높은 사람부터 차게차게 순서대로 공양을 받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서부터 중간으로 또는 아랫자리까지 받잖아요. 그걸 승차라고 해요. 번역하는 그 공로신 책에 설명이 나와 있죠. 예? 승차에 참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안한 존자만 혼자 먼 곳에 가가지고 기원정사에 참석을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첫째 인연이 된 거죠. 이미 상자와 및 아사리가 없고 도중에서 혼자 돌아오더니, 상자란 말은 제일 위에 자리라고 해서, 여기서는 스승 밑에 상자하고는 달라요. 스승 밑에 상자는 뭐요? 그 자는 이렇게 씁니다. 스승 밑에 그 상자는 큰스님 밑에 어린 중월 상자라고 하지요. 상자. 도울상자 이렇게 써도 되지 뭐. 도울상 도울자 윗상자를 썼지만 이 상자는 높은 분을 상자라고 그래요. 이 상자는 이분은 낮은 스님이고 이 상자는 높은 스님이요. 높은 스님이니까 화상객이죠. 적어도 40년 승려 생활을 한 사람을 상자라고 해요. 범납 40세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스님이죠. 아주 밥그릇이 참 절에서 40년 이상 했던 사람. 범납이라서는 절의 나이를 범납이라고 해요. 첫달 금음날 지나면은 정월 초하루가 되어서 한 해, 한살더 먹잖아요. 그래서 불법에서 나이를 범납이라고 합니다. 범납이 적어도 40세 이상 된 사람을 상자라고 합니다. 이미 상자와 밑 아사리가 없고, 윗자리라는 뜻이요. 가장 높은, 또는 아사리란 말은 그 다음에, 아사리는 사범이라 해요. 사범. 저런 이제 태권도 같은 데도 보면은 가리키는 사범이 있죠. 아사리는 괴범사라고. 개받을 때, 갈마 아사리, 무슨 교수 아사리 그러죠. 아사리. 아사리란 말은 교범. 교범사. 쉽게 말하면 사범이라는 뜻이에요. 사범. 지도자.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상하게 쓰지요. 아사리판이라고. 아사리판이라고 갈 경우는 어떤 뜻으로 쓰냐면은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나도밤나무라는 시기 아사리판이죠. 어른이 많은 것을 아사리판이라고 하지요. 다 모두 낱낱이 똑똑한 채 해가지고 잘난 척 해가지고 모두 다 중구난방이 될 때를 아사리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회에서 잘못 쓰는 말을 해요. 과장된 것처럼. 과장된 거죠. 아사리란 말은 원래가 사범이라요. 그래서, 부처님의 계율에 스님이 나갈 때는 반드시 두 스님하고 같이 가야 돼요. 상자하고 아사리하고. 그래야 탈이 없죠. 비구니들은 꼭 서있성 많이 다니죠. 그런데 남성들은 그냥 혼자 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다니면 조금 여러 가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또한 돌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미 상자나 및 아사리 그런 두큰 스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도 없이 아난존자 혼자 도중에 혼자 돌아오더니 혼자 가니까 또 그것이 타락할 수 있는 두 번째 인연이죠. 기일에 무공컨을 그날에 공양이 없어 그날에 이제 공양이 없단 말은 걸식을 해야 되겠는데 걸식 먹을 이제 공양이 없어 가지고 직시에 아라니 그때 안 하니 집지 응기하고 응기를 가지고 응기란 말은 발이라 해 발이 밥그릇 밥그릇을 응기라고 합니다. 열의 응양기라고 양에 응하는 그릭이다. 이런 자 있죠. 바로 국어사전에는 발이라고 나오죠. 발이대, 발이. 그러니까 승기지요. 스님들 밥 먹는 그릇. 이걸 응양기라고 그럽니다. 바로를. 제대로 하면 응양기인데 줄여서 응기라고도 해요. 이 자를 줄이고 이렇게 응기라고도 하지요. 원래는 응양기라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는 아무거나 만들지 못하죠. 흙이나 그렇지 않은 돌이나 유리나 쇠붙이나 그런 걸로 이제 그 바탕은 그렇게 하고 또 빛깔도 그게 약간 붉죽죽 하든지 약간 거무스름 하든지 또 바로가 큰거 있고 작은 거 있고 그래요. 사람은 먹는 양이 큰 사람은 체구가 큰 사람은 발이 큰 데다 받아먹이야 양이 차지요. 또 식량이 적은 사람은 파리가 적어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파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채색량 세 가지가 다 갖춰져요. 그 바탕은 철제, 철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돌이나, 그렇지 않으면 흙이나, 토기, 석기, 유리나, 부처님 파리는 사천왕이 바친 수정바루죠. 수정으로 만들었죠. 자장률사 파리 봤어요? 통도사에? 통도사에 자장률사 파리하고 뭐 가사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가사가 더 성하고 자장률사 가사는 낡아서 그냥 다 썩어버렸대요. 그거. 통도사에 보면. 부처님 가사는 더 성하더라고요. 안상했어요. 그래서 그걸 응양기라고 하는데 그 응양기 파리를 가지고서 노는 바 성에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논의는 그성 안에서 차례로 순걸하듯 차례로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집저집 다니면서 걸식을 한다. 걸식이라는 것을 순걸이라고 하죠. 따를 순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또 여러 집을 따라서 걸식을 구걸을 한다 말이야. 하되 부처님께서는 일곱 집을 다녀서 걸식이라고 했죠. 일곱 집만 다니니 일곱 집 다녀가지고 구걸 못하면은 못하는 거지 그냥 굶어야지.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구별을 해서 음가나 음탕한 그런 거 지금 말하면 창녀집이나 또는 것이 저 술판은 술집이나 백정집이나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인도에서는 그것이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이 그러니까 아주 천한 지극히 천한 그런 그 거기에는
구걸을 하지 말라고 했죠. 갔다 하면은 좋지 못한 일이 생길까 해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최후 단어를 구하여 저 재주를 삼을 것이라 하고, 안한존자 생각입니다. 안한존자 생각에 최후 단월이라는 것은 최후로 이제 단월한 시주를 단월이라고 합니다. 시주 단나란 말은 보시죠. 단나 초월을 줄여서 단월이라고 한 거요. 단나라는 말하고 또는 초월이라는 말하고 중국말하고 인도말하고 짬뽕한 거죠. 예? 단자하고 단나란 말은 보시거든요. 인도말로 보시를 함으로써 단나란 두 글자가 인도말인데 보시라고 해요. 보시를 함으로써 빈궁을 벗어나고 고해를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중국말로는 초월이라는 월자 따고 인도말로는 단나라고 하는 단자 따가지고 단월이라고 그래요. 단월은 바로 치주라요. 치주라고도 하고 친도라는 뜻도 되고 단월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분은, 어떤 교수는 불교 역사를 연구해가지고 불교 역사를 썼는데 일년선사, 삼국유사 지은 분 일년선사를 뚝 단월이라고 썼으니 불교 용어를 몰라가지고 크게 오류를 범했어요. 일년선사란 스님은요 삼국유사 쓰신 분인데 그분을 단월이라고 해서 되냐 말이에요. 단월은 그냥 제가 불자 친도인데 단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스님하고 같은 것으로 혼동해가지고 스님인 줄 알고 아마 1년 단월이라고 그렇게 했던가 보지. 1년 선사를. 일반 신도를 단월이라고 해요. 옛날은 불교가 성할 때는 고승들이 나라 임금 보고도 황제라고 폐하라고 하지 않고 단월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부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불교식으로는 황제 임금도 단월이라고 그냥 부르죠. 최후 단월이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공양을 올리지 못한 사람. 그걸 이제 마지막 단월이니까 공양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제1 단월이겠죠? 두 번째 큰 사람은 제2 단월이고 세 번째 큰 사람은 제3 단월이고 제일 지각생으로 아직까지 시주를 하지 못한 그런 사람 마지막 막바지에 그런 단월을 최후 단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지 못한 사람을 최후 단월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으로 본다면 최초가 되죠. 스님 쪽에서 보면은 최후지만은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주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최초 단월이 막바로 스님 쪽에서 볼 때는 최후 단월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능하시죠? 그 사람은 처음으로 해도 다른 사람들은 시주를 많이 했는데 가령 을이란 사람만 시주를 못했다면 그것이 제일 낙후된 사람, 낙후된 단월이 최후 단월이라요. 늦게야 이제 시주를 하는 사람, 늦게 시주하는 사람을 최후 단월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제일 쉽겠네. 남보다 솔선수범해서 일찍 시주를 못하고 늦게 이렇게 가로늦게 산자 치주하는
단오라를 최후단오라고 해요. 늦게 이제 치주한 친도를 최후단오라고. 그런 사람을 구해서서 제주를 삼으리라 하고, 제주란 말은 제를 올리는 사람, 그것을 제주라고 합니다. 제의 주인공. 이 제란 말은 불교에서 이 제란 말이 제식시에 나오죠. 제식이라고. 초발심 자경문에 제식시에 나오는데 제식은 바로 일중식이라요. 점심 공양을 제식이라고 해요. 49제 하는 그 제와는 달라요. 제란 말은 먹는 것이 제라요. 스님들이 공양하는 것을 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공양하는 것 보고 제식이라고 해요. 제식할 때는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마시거나 또는 밥을 씹거나 할 때 소리를 내지 말라고 제식 시에 음철을 부득작성이라고 초심에 나오죠.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초심책에 이자는 철 그래요. 초심책에 나옵니다. 제식시에 음철을 부득작생이라. 제식이라는 것은 대중공양할 때 스님들이 많이 모여서 절에서 공양을 하죠. 점심 공양 그렇게 할 때 물을 마시거나 국물을 마시거나 찝을 철자 김치나 밥이나 뭘 음식물을 찝을 때 치로곰 부디 소리를 짓지 말라. 앙앙 그냥 소리가 요란하게 하지 말고 조용조용히 먹어야 돼요. 아귀는 배고픈 귀신이 있어가지고 기화가 막 치밀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귀는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막 목구멍에서 불이 나. 예? 아귀라는 귀신들은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먹고 그 물을 두가지고 아귀 고통을 모면하게 제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란 말은 제식의 주인공이라는 말이죠. 제식하는 그러니까 공양을 올리는 주인공. 최후 단원을 처음으로 이제 구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공양을 그러니까 걸식 주는 공양을 해주는 제주를 써 만들 것이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아난존자의 생각이요. 정례 찰리 존성과 및 전타라를 묻지 아니하고 깨끗할 정자 깨끗하고 더러울 애자 깨끗한 찰리 존성은 정에 해당되고 전타라는 더러운 애에 해당이 드디어 더럽고 깨끗한 깨끗하고 더러운 찰리 존성과 찰리란 말은 왕족이라는 뜻이에요. 찰리는 귀족이라요. 찰제리라고도 가죠. 찰제리 원래는 찰제리인데 왕족이나 또는 귀족이나 이런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죠. 신라의 것이 이제 신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선골족, 진골족이죠. 옛날 신라에도 계급제도가 있었잖아요. 찰제리라고도 하는데 제자를 빼고 찰리라고도 하지요. 찰리는 정명수에서는 존성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했죠. 높은 성바지. 왕족, 귀족, 귀족을 찰리라고 해요. 찰제리. 왕족을 주로 이제 말하죠. 그런 청정한 찰제리, 아주 존엄한 그야말로 존귀한 찰제리 존성과 미 전타라. 전타라는 더러운 족속이라요. 전타라는 쌍놈이요, 쌍놈. 백정이라요. 백정을 전타라고 그래요. 전타라는 인도 말인데 우리말로는 백정 천민이라요. 사람도 죽이는 망나니나 또는 소와 돼지를 잡는 백정이요. 전타라는 천족이라요. 천민 중에 천민이요. 수로가 저 많이 나와서 이거 더디네. 백정 천민 중에 천민이요. 살생하는 사람이요. 살생하는 자. 예? 전타라는 그렇게 소나 돼지나 잡고 개나 두드려 잡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인도에서도 가장 천민으로 취급했어요. 그 사람이 잡아놓으면 고기는 잘 먹겠지. 그런 것을 묻지 않고 비로소 평등한 자비를 행하여 그러니까 부귀 빈천 상하 계급을 따지지 않고 걸식을 할 때 두루두루 똑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자비를 베풀려고 걸식을 하는 자체가 복을 지토록 하니까 그것도 걸식을 받아 먹는 그 자체가 자비를 베푼다는 그런 의미에서 걸식을 하는 거요. 석가도 걸식했잖아요. 석가는 왕자 있는데 태자인데 출가해가지고 걸식했고 안한도 내나 왕자 아니요? 그런 사람도 걸식했잖아요. 출가 사문들은 다 걸식을 하니까 그래서 평등한 자비를 비로소 행하여 미천한 것을 가리지 아니하여 미천한 천민 집에도 드나들면서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걸식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안한존자의 뜻이 일체 중생의 한량없는 공덕을 뜻을 바라여 원만히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그 한량없는 복을 짓도록 한량없는 공덕을 두루두루 원만하게 이루기 위해서 안하니 그렇게 부귀빈천을 가리지 않고 고루고루 두루두루 다니면서 걸식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제 잘못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지요. 이러다 보면은 잘 재수가 없으면 잘못 걸릴 수가 있잖아요. 빈천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가 그물코가 많으면 어디든지 걸리기가 쉽잖아요. 기러기는 갈대를 물고 다닌다고 가지요. 기러기. 기러기가 참 영리한 동물이죠. 동명 수국에
이런 말이 있죠. 주자의 팔짱부시에 기러기는 기러기 안자보다 기러기 홍자 더 큰 기러기입니다. 숫기러기 큰 것이 홍이고 보통 기러기는 기러기 안자 쓰지요. 어? 홍안이라고 하지요. 기러기가 물나라의 울매 물에 늘 논일죠. 낙동강 강가 같은데 강에 있죠. 바다에도 있고 기러기는 물나라에서 울매 날아갈 때는 반드시 갈대 놓자. 갈대를 머금고 간단 말이죠. 갈대를 물고 가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 왜 갈대를 물고 가요? 그것은 바로 장부 지혜라. 대장부도 기러기처럼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물에 걸릴까 봐 이렇게 갈대를 물고 있으면 이렇게 목이 안 걸리잖아요. 갈대는 기니까 자기 목은 조그만 한데 이렇게 긴 것을 하면 그물코가 작으니까 거의 안 걸려 들잖아요. 내가 아까 그물코가 많으면은 걸리기 쉽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러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죠. 계절을 잘 알고 시간도 잘 알고 꼭 그날 그때 되면은 온다고 가대요. 어제 저 하동에 어떤 남자가 이야기를 가던데 시계가 없어도 어떻게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지 기러기가 그런다고 놀라운 새라고 그랬었대. 철새들이 거기다 걸었거든.